오늘 같이 알아볼 또 만나볼 우리 믿음의 선배님은 바로 베네딕토입니다. 베네딕토. 베네딕토. 네, 서수원 아 서수원이래요. 서유럽 수도원의 운동의 뿌리. 예, 헷갈렸네요. 예, 서유럽 수도원 운동의 뿌리. 예. 네. 네. 베네딕토입니다. 우리 베네딕토 선생님. 수도원이시고. 네. 오늘 이제 서수원 수도원 운동의 뿌리 우리 베네딕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되짚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독교 인물사에서 배우는가? 왜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 인물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가? 그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신앙과 삶에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은 뭐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고민했던 문제들이었다. 2000년간 이어져온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들을 만나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문, 삶의 질문들이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없죠? 네,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네딕토가 이제 태어날 때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롬에 대해서 배웠죠. 제롬이 언제 때나 로마 제국 말기였고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도 조금 살았던 그 사람이었죠. 이제 베네딕토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태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찬란했던 로마의 문명은 이제 그 게르만족과 여러 이민족들에 의해서 완전 잡초더미 속에서 묻혀버렸어요. 이제 로마의 언어, 문자 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몰락, 그리고 언어, 문자, 또 문학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의 문명들, 또 기독교의 유산들은 어디에 남아있었냐? 바로 교회 안에, 그리고 수도원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승되고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이 유산을 가지고 중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세의 정신적인 장소가 어디냐? 정신적인 중세 사람들의 정신적 사상을 가르치고 교육하던 장소가 어디냐? 교회와 수도원이었어요. 그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의 유산들 또 기독교의 유산들이 교회와 수도원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네딕토의 공로는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을 활발히 진행한 거에 있습니다. 베네딕토의 큰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 베네딕토에 배웠잖아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수도원, 수도원 운동, 수도원을 많이 세웠다. 그리고 수도원에 대한 규칙을 세웠다. 수도원을 많이 세웠고 많이 세우는 운동을 했으며 또 수도원 규칙을 세웠다. 이 규칙의 이름이 뭐냐?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이 베네딕토 규칙서와 수도원 운동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유럽에서 수도원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베네딕토입니다. 즉 기독교 그 유산들과 로마의 유산들,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들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었다? 교회와 수도원에. 근데 그 수도원의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베네딕토다. 그럼 베네딕토의 공로는 뭐다?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이어진 역사의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인물이다. 현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 로마의 역사들이나 그 이전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다 이 수도원 운동 덕분이에요. 베네딕토 덕분에. 수도원에서 그것을 교육하고 배워왔고 또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세계사 평가에서 이렇게 베네딕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유럽이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이어진 역사의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베네딕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베네딕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을 리와인드하면서 또 베네딕토의 공로와 또 수도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베네딕토,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과연 베네딕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네딕토의 삶을 리와인드하기 전에 베네딕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봅니다. 바로 베네딕토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방 수도사들의 대감독. 누구라는 거예요? 서방 교회의 최고 권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도사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가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이민족이 쳐들어왔던 시대였다고요. 즉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언제 무슨 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였어요. 종말의 시대. 찬란했던 로마가 또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은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이 야만인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대였어요. 야만인에 대해서 멸망하고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면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시대이고 또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이 더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베네딕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글에 적어놓길 뭐라고 했냐?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 타락의 시대, 안정적인 것이 없는 시대, 내일을 안녕할 수 없는 시대에 베네딕토의 사명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네딕토가 얘기합니다. 사회가 불안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해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시대가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베네딕토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반석처럼 의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삶에서 의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거죠. 이러한 삶은 철저한 훈련. 이것이 베네딕토의 수도원 운동의 이상이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수도원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다음 달 둘째 주 예배, 첫 번째 예배죠. 초대교회 마지막 교인 그레고리 1세가 작성한 베네딕토 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일대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일대기, 그의 전기를 살펴보면 베네딕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 베네딕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네딕토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네딕토의 삶을 한번 리와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입니다. 우리 480년 이탈리아 중부 누르시아라는 시골에서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쭉 설명하는데 쌍둥이 남매에 대해서 그 베네딕토가 있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분도 나중에 수녀가 돼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대신 여기 그 이후에는 또 내용이 추가될까봐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습니다. 베네딕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축복받는 자,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또 쌍둥이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릴 만큼 신앙심이 깊은 부부였습니다. 즉 신실한 귀족 집안의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베네딕토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귀족의 자제로 가문의 명예와 온갖 부귀영화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는 세속의 삶을 먼지와 같이 여기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속의 삶에 대해서 거절하며 또 떠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꿈은 무엇이냐? 자신이 작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작가가 돼서 글을 써서 좋은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죠. 제롬도 그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로마로 유학 가게 됩니다. 누르시아란 도시는 이탈리아의 북동쪽 지방인데 거기서 100km 정도 떨어진
로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의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학에서 열심히 그리스 철학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든 또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든 그 여러 가지 그리스 문학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베네딕토는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정진해 나갔는데 또 그에게는 재능도 있고 호소력도 있었는데 로마에 가니까 로마는 어떤 도시였어요? 그 당시 멸망하긴 했었지만 그 당시 수많은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했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래도 유지가 되어 있었고 대학들도 있었는데 그 로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이은 술자리 또 여러 음란한 악습들에 참석해야 하는 당시 대도시 로마의 방탕한 문화와 육체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네딕토는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이곳에 계속 있다가 자신도 악의 나락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의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단호하게 발을 빼고 작가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의 당시 문화가 어땠다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로비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술자리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음란한 짓으로 또 대접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네딕토가 환멸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완전 나도 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의 꿈을 접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보도록 어린 시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찾는 자는 발견할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베네딕토에게 한낱 어리석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고향에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작가를 위해 열심히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세상의 모든 지혜는 베네딕토가 다시 바라보기에 한낱 어리석음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돌아와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작가의 꿈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귀족이라고 했죠. 부유한 귀족이었어요. 근데 물려받을 집과 재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고향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네딕토는 여기서 보면 PPT 보시면 유식한 사람이면서 무식한 사람이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도 무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은둔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베네딕토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악한 일 조금 그거에 악한 일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충분히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또 고향에 돌아와서 그저 그냥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과 재산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도 문제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은 어떤 그 집에 뭐 장남이나 자녀가 집을 떠날 때 그를 돌봐줄 보모가 있어요. 보모가. 그래 보모가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풍습에 따라 어릴 때부터 돌봐준 유모와 함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에피데리아라는 작은 시골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네딕토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찾는 자가 발견한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적의 체라는 사건인데요. 수도 생활하던 어느 날 베네딕토는 유모가 빵을 만들기 위해 채를 빌려왔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채가 두동강 났다고 합니다. 이때 베네딕토는 울고 있는 유모를 위해서 채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자 그 손에 잡고 있던 그 두동강 난 채가 완전히 붙어서 두동강 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유모가 떨어뜨린 걸 베네딕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붙여진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들도 다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랍잖아요. 갑자기 채가 붙어버린 거예요. 채가 붙어버린 거. 그래서 베네딕토가 기도하자, 열심으로 기도하자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그런 이 기적의 채를 보고 유모가 놀랐겠죠. 그 유모가 채를 가지고 나서 수도원 관리인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아니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베네딕토가 이 채가 부서졌는데 기도하니까 이 채가 붙었어요 라고 관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관리인은 그 채를 가져다가 신부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채를 가져다가 기적의 채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당 문 높은 곳에 달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채는 베네딕토 사후에도 계속 그 성당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고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성당을 부셨을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기적의 채가 성당에 딱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의 채가 사건이 그 성당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니까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엄청나게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막 찾아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를 보기 위해서 성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끝나지 않고 베네딕토에게, 기적을 일으킨 베네딕토에게 선물이나 돈을 들고 와서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딕토는 자신의 이러한 유명해지는,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온 그에게는 그러한 인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저 채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 기적을 일으켰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뭐 성당에서 수도가 되고 뭐 신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네딕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떠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기적의 채가 일어나서 자기가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대어 올린 기도가 사람들의 입에 가볍게 거론되고 칭찬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대어 올린 기도가 사람들의 입에 가볍게 거론되고 칭찬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칭찬에 만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더 고달픈 길을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이 베네딕토는 유모가 잠든 틈을 타 찾지 말라고 쪽지를 보내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로지 베네딕토는 하나님만 찾기 위해 갈망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수비아꼬라는 지역으로 베네딕토는 갑니다. 그곳에서 은거 생활을 합니다. 베네딕토는 길을 가는 길에 로마루스라는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워낙 베네딕토가 유명했기 때문에 로마루스도 베네딕토를 알고 있었어요. 길 가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베네딕토는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수비아꼬라고 하는 지금의 라치오입니다. 이탈리아 라치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비아꼬의 한적한 한 동굴에서 3년 동안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 만난 로마누스가 이제 은거 생활 중 먹을 식량을 절벽 위에서 바구니에 빵을 담아 방울 달린 밧줄로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로마누스 여기 보시면은 로마누스 잘 보이시 확대가 안 되네요. 저한테만 확대됩니다. 예, 여기 로마누스입니다. 로마누스 신부님이시고 동굴에서 이게 은거 생활하는 이제 베네딕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밧줄로 이게 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울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울이. 그래서 로마누스 수사가 이게 동굴로 내려지면 흔들흔들거리면 방울 소리가 나면 이제 베네딕토는 기도하는 도중에 방울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 묵상하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나와가지고 이 음식을 받아 먹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거 생활 동안 주님의 3년 동안 은거 생활하면서 로마누스를 통해서 또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가 이렇게 깊은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자 그것을 싫어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밧줄에 매단 방울을 심심하면 깨버리고 없애버려
베네딕토가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로마누스 그 신부님이 계속해서 밧줄을 내려주는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밧줄을 없애버렸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네딕토는 그 빵도 못 받아먹고 계속 육체적인 어려움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성화 보시면은 여기 로마누스 신부님입니다. 밧줄 따라 내리고 있죠. 여기 옆에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성화로서 보는 뭐 이렇게 오늘 이 여기를 보면 성화로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네딕토가 이제 육체적 막 한계에 막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 마귀가 막 그렇게 장난치는 통하여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베네딕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네딕토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멀지 않은 곳에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부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활 축일을 앞두고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저 수비아코의 가파른 낭떠러지에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나의 사랑스러운 종이 몹시 굶주려 신음하고 있다. 그를 위해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갖다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근처 사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부님은 놀라서 온 산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베네딕토가 있는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때 베네딕토는 오랜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네딕토를 발견한 신부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베네딕토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형제님, 오늘은 승리의 날이며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축일이오니 음식을 나눕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신부님을 통해서 굶고 굶어서 죽어가는 베네딕토에게 이렇게 음식을 전달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이런 사건들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베네딕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을 만난 이후 동굴의 수사라는 이름으로 주변 마을에 베네딕토의 이름이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의 수사를 뵙기 위해 동굴을 찾아왔고 베네딕토의 삶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동굴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 소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찾는 자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찾으면서 동굴에 응거했던 베네딕토. 훈련 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러면서 베네딕토가 점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해지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베네딕토의 또 모습에 시기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마귀였겠죠. 그래서 이 시기한 마귀는 베네딕토를 다시 세속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 베네딕토에게 옛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그래가지고 옛 여인이 옛 첫사랑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베네딕토에게 옛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마귀가 충동질하자 옛사랑 옛첫사랑이 막 생각나면서 막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지금 응거생활하고 있는데 베네딕토의 몸이 뜨거워지자 옛사랑에 대한 사랑의 정욕이 사로잡혀서 이 적막한 동굴을 떠나서 그 여인을 찾아보려고 작정하는 데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사로잡기 성령님께서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때마침 자기 옆에 있던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네딕토 수사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그 정욕에 휩싸였다가 나 동굴 떠나고 세속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을 살펴보니까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귀가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을 잊기 위하여서
입고 있던 옷을 모조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그 가시밭에 몸을 던져 뒹굴기 시작합니다. 베네딕터의 온몸은 가시에 찢기고 상처가 가득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육체의 정욕을 오히려 몸의 고통으로 바꾸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 막 올라오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살고 싶은데 자꾸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자기 옆에 있는 가시밭과 가시덤불을 보며 거기에 맨몸으로 뛰어들면서 뒹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그러면서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오히려 몸의 고통으로 바꾸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베네딕토는 전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며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며 위대한 선생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찾는 자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고 찾는 베네딕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생으로서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수도원 원장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그의 덕망이 더 널리 알려지자 수비아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라치오의 어떤 그 지역의 일부예요. 그럼 근처라는 거겠죠. 멀지 않은 수비아코에서 멀지 않은 비코바로라는 도시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찾아와서 얼마 전에 그 선임 원장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후임 원장이 맡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베네딕토는 자기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수도사들이 계속 끈질기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와주십시오 라고 권유합니다. 권유 끝에 베네딕토는 수도 원장으로 취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수도원 원장으로 첫 시작을 첫 발자국을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베네딕토가 아까 걱정했던 게 뭐라고 계속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삶과 아무리 수도사일지라도 수도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제시하는 규칙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거절의 이유였죠. 그래서 그 베네딕토가 수도원 원장으로 취임하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다시 발생했습니다. 얼마 뒤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 없이 멋대로 생활해온 수도사들이 베네딕토가 강조하는 엄격한 규칙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도사로서 이게 취임을 했는데 수도사로서 규칙을 얘기하니까 그 규칙을 그 지키지 못해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 어떻게 하냐? 엄격한 규칙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추대한 베네딕토 원장을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합니다. 막 나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여서 식사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베네딕토가 마실 포도주 잔에 독약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토가 저녁 식사를 먹기 전 식사 기도를 올리며 천주교에서 성호 긋는 거 아시죠? 그 성호를 긋을 때 갑자기 큰 돌이 유리잔을 깨트리듯이 포도주가 담긴 잔이 완전히 박살나며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사들의 음모를 그 암살 시도를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화로 있어요. 베네딕토가 기도할 때 여기 포도주 잔이 깨진 거 보이시죠? 포도주 잔이 깨져 있는 거. 이렇게 포도주 잔이 깨어졌습니다. 베네딕토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사들이 자신들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좀 그 길어가지고 조금만 남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면 어찌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고 독살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장 먼저 한 그 말이 뭐라고요? 차분하게 수사들에게 얘기한 기도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분을 용서해 준다면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여 어찌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그러기에 일찍이 여러 차례 나의 생활과 당신들의 생활이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할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포도주 잔을 깨뜨리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입니다. 세속의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대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원장님을 새로 모시는 것이 그대들과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남긴 후 베네딕토는 또 다시 외딴 곳으로 또 떠났습니다. 또 수도원의 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유유히 떠나버리는 베네딕토의 삶입니다. 이제 오직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네딕토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수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또 수도사들이 근본적인 회심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그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에 수도원 규칙서에서 개인적인 수도 생활의 노력과 또 형제들 간의 상호 교정을 강조하면서 수도사들이 서로를 교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저 그냥 이상을 제시해서 따라가자라고 하면 안 따라가는구나. 서로서로 따라갈 수 있게 또 서로서로 형제들끼리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그가 수도원다운 또 수도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자 그를 돕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베네딕토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두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장으로서 취임했다가 떠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원다운 수도원을 만들어야지라고 했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열두 수도원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비악고에 있는 수도원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 PPT 보시면 지금도 이런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는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두 수도원을 지었고 각 수도원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베네딕토가 있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베네딕토가 이 열두 수도원을 지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수도원을 열심히 세워간 거죠. 이렇게 수도원이 세워지고 베네딕토가 세운 수도원의 규칙으로 수도사뿐 아니라 신자들도 잘 교육되어지자 주변의 귀족들과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수도원으로 몰려와 자신들의 자제들을 양육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열두 수도원의 지휘자 거기가 교육의 중심 또 이제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교육받고 양육받고 귀족의 자제들도 찾아와서 우리 자녀 좀이 망나니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렇게 정말 열두 수도원이 잘 운영되고 잘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또 방해하는 또 녀석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귀였죠. 네, 마귀의 방해가 또 있습니다. 베네딕토는 수도원이 날로 부흥하자 그것을 싫어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또 마귀였겠죠. 마귀는 이번에 어떤 짓을 하냐? 인근 교회에 플로렌시오라는 신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를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그 시기하게 만들었는데 그 플로렌시오라는 신부가 그 시기를 넘어서 그를 베네딕토를 암살하려고 또 합니다. 베네딕토는 맨날 암살 당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암살의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옆집 옆 동네 신부가 이 베네딕토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독약을 묻힌 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이제 신부는 베네딕토가 죽었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베네딕토에게 빵에 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식사 시간대에 보내서 그 빵을 집어가 아무도 없는 먼 곳에 갖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베네딕토예요.
까마귀가 그 빵을 가져가는 걸 그림은 거예요. 그 빵을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빵을 가져 동무든 빵을 가져가서 멀리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네딕토는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신부의 증오가 또 시기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이 베네딕토가 이제 그 시기를 알았고 또그 신부는 베네딕토가 죽지 않게 되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걸로 이제 아 자기가 그 악한 일을 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잖아요. 사실 당연히 신부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플로렌시오 신부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 거리에서 춤추는 창녀 7명을 고용해 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수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수도사들이 세속을 끊고 육체의 정력을 절제하고 완전히 없애가며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그 수도사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기 위해서 또 베네딕토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창녀 7명을 고용해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성화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성화로. 베네딕토와 수도사들고 7명의 창녀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네딕토 그 수도원에 그 베네딕토와 또 수도사들을 유혹한 거죠. 베네딕토를 또 죽일 수가 없으니 그의 제자들의 영혼을 육체의 정력으로 무너뜨려서 베네딕토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네딕토는 그 소식을 듣고 다급히 달려와서 그 창녀들을 막 내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베네딕토는 제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이 세운 열두 수도원을 각 책임자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옆 동네 신부가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제자들 그 수도사들을 자꾸만 육체의 정력으로 빠뜨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자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이 열두 수도원 거의 20년 가까이를 세운 수도원이에요. 이것도 10, 한 5년 정도 세운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을 또 떠납니다. 또 열두 수도원을 그래서. 이 수도원을 열두 수도원을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토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플로렌시오 그 신부 아까 악한 계계를 꾸민 그 플로렌시오 신부는 베네딕토가 떠난다는 소식에 기뻐서 난간의 벽에 기대어 그가 떠나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부가 몸을 기대고 있었던 그 건물의 벽이 무너지면서 신부는 건물에 짓눌려서 죽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계획을 품었던 신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근데 길을 떠나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네딕토는 이제 길을 떠난 거죠. 근데 한참 길을 떠나고 있는데 베네딕토에게 제자들이 뛰어오면서 막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쳤냐? 원장님 돌아오십시오. 기쁜 일입니다. 원장님을 증오하던 신부가 건물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들은 베네딕토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베네딕토는 노발대발하면서 뒤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이 기쁘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이 기쁘단 말입니까? 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마귀의 꾀에 넘어가 나쁜 짓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무너진 건물에서 신부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 지내주십시오.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암살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괴롭힌 그 신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던 그런 베네딕토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네딕토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아꼬를 떠나 이제 다른 곳에 정착합니다. 그 다른 곳이 마지막 장소가 되죠. 바로 몬테카시모라는 지역으로 또 수도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 몬테카시모의 수도원은 어떤 곳이었냐?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아폴로 신전이. 근데 그 아폴로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도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귀들과의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장소이고 결국에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에서
결국 이제 선종하게 되는, 죽게 되는, 자신의 끝까지 여기 삶 가운데 이제 베네딕토가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네딕토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이 몬테 카시노였습니다. 그의 나이 46세였습니다. 46세. 로마의 유학이 20세였고요. 또 그 이후에 수도사 생활 3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3살부터 또 아까 수비학과에서 또 원장으로 취임했다가 그 이후에 또 암살 시도 받아서 또 이후에 12 수도원을 세우고 나서 몬테카시모 떠나고 나서 몬테카시모 수도원을 세웠을 때가 그의 나이 46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베네딕토는 아폴로 신전과 우상들을 부수고 그곳에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제 수도원을 짓는데 마귀가 이제 바위 하나를 무겁게 해서 인부들이 바위를 옮기지 못하게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여기 성화가 이거예요. 바위가 있죠. 여기 바위가. 아무리 인부들이 달려들어도 이 바위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장난치면서 이 바위를 못 옮기게 했던 거예요. 바위를 못 옮기게. 그런데 베네딕토가 기도하자, 이 베네딕토 수사님이 기도하자 이 돌이 움직이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 땅을 파던 중에 청동으로 된 아폴로 우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엌에 놓아버리자 불길이 막 쏟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도원에 막 불길이 막 쏟아서 수도원이 막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가 나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막 베네딕토 나와서 보니까 그것 또한 마귀의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 불들이. 그래서 사실 그 불들은 마귀의 눈속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는 형제들을 진정시키고 이 불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 불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그냥 마귀의 눈속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베네딕토는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는데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또 치유의 역사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 특별히 수사들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아서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또 이 지역에 또 이 수도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또 지역을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자 베네딕토는 수도원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근데 다 나눠줬는데 베네딕토가 부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곳에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도원 형제들이 우리 수도원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나눠줄 것이어가지고 남겨놨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네딕토는 아니 모든 자에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모든 식량들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기름병을 바깥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던졌는데 기름병이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당연히 기름병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고 쏟아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베네딕토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기름병에서 기도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쓰기도 충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딕토가 수도원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었고 얼마나 자기의 삶을 또 수도원의 어떤 양식으로 수도원이란 곳이 정말 비움의 어떤 정신으로서 나눠줌의 정신으로서 그 수도원을 훈련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수도원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베네딕토 수도원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수도원 운영의 원칙은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이며 나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베네딕토는 이 몬테카시모 수도원에서 한 가지 책을 그의 유일한 저술입니다. 그의 유일한 저술 책을 한 가지 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을 우리에게 거기서 이제 저술하였습니다. 바로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베네딕토 규칙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베네딕토가 쓴 저술인데요. 이것은 수도사들이 올바른 금욕생활, 또 기도, 공부, 육체노동 등 이런 그런 것들 그 역할들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어떻게 수도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 규칙은 이후에 유럽의 모든 수도원에 법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세운 이 베네딕토 규칙서가 모든 수도원의 규칙이 됐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 이 규칙서 안에서 수도원 운동이 막 부흥하고 수도원의 전체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유럽 문화의 발전과 또 유럽 영성의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세운 몬테카시모 수도원은 유럽 수도원의 발생지라고 여겨지며 지금도 있어요. 현재 이렇게 다섯 번 무너지고 다섯 번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요거 이것이 유럽에 아직까지 있으면서 이탈리아에 아직까지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가톨릭의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그 수도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뿌리였던 이 베네딕토, 이 몬테카시모 수도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몬테카시모 수도원에서 이제 그 베네딕토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대요. 거기 딱 한 번 제외하고 딱 한 번을 다른 수도원 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다른 곳에 한 번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몬테카시모에서 그 평생 20년 넘게 계속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네딕토는 여기 보시면은 양팔을 든 채 기도하며 선종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림도 있어요. 베네딕토는 자신의 죽음을 또 직감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소망 중에 바라던 참다운 본향, 그 본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누워서 갈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경건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도 멋지게 가십니다. 내가 감히 누워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내가 소망 중에 바라던 그 본향을 내가 누워서 맞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신을 부축해져서 일으켜준 채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높이 양팔을 높이 든 채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몬테카시모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양 수도사들이 도와주고 양팔을 들어서 베네딕토 수도사님이 양팔을 들어서 이렇게 선종하는 선종이 뭐냐면 거룩하게 생활하고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죽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들려 올려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베네딕토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오늘 베네딕토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 유산들에 대해서 전혀 그 미련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베네딕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베네딕토가 이후 선종한 이후에 이 베네딕토 수도원은 계속 유럽 전역으로 뻗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600여 년간 유럽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중세의 모든 교육은 그 당시에 야만인 왕들도 글씨를 몰랐던 때예요. 중세 시대 때는 왕들도 오히려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샤를마뉴 대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옆에서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왕들조차도 귀족들조차 글도 모르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600여 년간 유럽의 교육을 담당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파생된 그 제자 수도원들이 그 유럽의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의 자제들은 거의 다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지도자, 추기경, 교황, 교수, 철학자, 법률가, 왕의 자문가는 다 수도사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네딕토가 세운 수도원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세 사회의 정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장소였습니다.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베네딕토의 수도원 운동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 됐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된 이유도 이 베네딕토의 수도원 운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수도원서의 또 규칙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네딕토의 삶을 보았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정말 베네딕토는 제가 이거 하면서도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 그레고리 그 1세가 베네딕토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덕질을 하신 거죠. 교황님께서 덕질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딕토의 삶의 전기가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요. 생략된 게 한 80%일 거예요. 제가 한 그중에 한 20% 정도만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큰 거 큰 거 큰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쭉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 베네딕토가 얘기하는 우리 얘기를 듣고 난 우리 삶을 본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얘기하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신앙과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베네딕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하여 타락해갈 때 그는 수도원을 세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야만족이 들어와서 안녕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그때 타락으로 가는 그때에 베네딕토가 뭐 했다고요? 그 세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통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등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언제나 그가 얘기하는 수도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뭐라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의 뜻대로 살자는 것.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수도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까 전에 베네딕토 규칙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규칙서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한 거죠. 이 규칙서는 중세 모든 수도원의 법전이 될 만큼 훌륭한 가르침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이 베네딕토 규칙서에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완전입니다. 완전. 그것은 바로 완전인데 베네딕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교훈이 바로 이 완전이란 키워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분도 출판사에서 베네딕토 책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분도라고 이제 분도 출판사 분도가 베네딕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딕토 분도 출판사에 나오는 이제 베네딕토 수도 규칙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완전이 뭐 어떤 거냐? 베네딕토가 말하는 완전은 모든 신앙과 삶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뭐라고요? 완벽한 삶, 신앙적인 완성된 단계를 얘기, 완벽한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완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에게 있어 이 완전으로 가는 총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 첫 번째 단계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베네딕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로서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냐? 베네딕토가 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 그 강조를 합니다. 베네딕토는 자신의 규칙서 머릿말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승의 계명을 경청하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어진 아버지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불순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께 순종으로 되돌아가거라. 즉 스승의 말씀과 어진 아버지의 부모님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불순종으로 멀어졌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졌잖아요. 불순종으로 멀어졌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서 되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개인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완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주입니다. 정주. 정주가 뭐냐? 정주라는 말은 어떤 거냐? 인내심을 인내심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주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거. 정할 정, 머무를 주, 집주 이렇게 쓰는 거죠. 정한 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거. 두 번째 단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자신이 거할 수도원이 정해지면 장소를 바꾸지 않고 일생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베네딕토도 어떻게 했다고요? 몬테카시모에서 죽을 때까지 한 곳을 정해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라고 한 거죠. 정주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머무름이 아니라 한 번 정한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인내, 내적인 신실함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정주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 단순히 그 신체가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이것은 자신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수도원의 규칙이 요구하는 생활 방식으로 교정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며 수도자다운 생활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전 삶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교정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순결, 완전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겸손의 가르침은 베네딕토의 또 그 가르침의 요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수도원의 규칙은 겸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장이어서 한 장 줬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베네딕토 규칙서 그 다음 장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1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과 행동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 바로 이 겸손의 단계까지 이르면 어떻게 된다? 이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는 열심히 강조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네딕토에 의하면 이 수도자는 이 모든 겸손의 단계에 오르면 이 마지막 4단계까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완전의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도달하게 돼서 완전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의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이는 어떠냐? 규칙에 대한 압박과 의무감 때문에 지켜오던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덕행에 대한 기쁨을 통해 실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규칙대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규칙을 대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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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겸손의 단계까지 이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전에는 압박과 의무감 때문에 지켜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덕행에 대한 기쁨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베네딕토의 철저한 가르침은 신앙 공동체로서 겸손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도록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베네딕토의 특별히 베네딕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혜들을 볼 수 있지만 이 베네딕토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순종과 정주와 순결과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완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전에는 압박과 어떠한 규칙으로서 의무감으로 지켜오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기쁨과 덕행에 대한 기쁨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겸손의 정신 또 베네딕토의 그 규칙의 정신들은 사실 그 시대에 적용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시대를 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따라가야 할 귀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베네딕토의 삶을 보면서 또 규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에 대해서 한 깨달음을 얻는 우리 예담 청년부 드림 청년부 또 예담 50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